생일 와가지고 혹시 결혼 하셨습니까? 했었죠? 안녕하십니까. 개성은학의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정말로 아름답고 우아하고 청신하고 단아한 단연 언니를 이렇게 모셨는데요. 아유, 멋들 바를 모르겠네요. 아니, 제가 단연 언니 하니까 되게 웃긴 거 있잖아요. 어떤 분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어, 조카라고 이제. 아니! 아니, 근데 어디를 봐서 조카야? 이게. 아니, 이 컬러감으로 봐도 그렇고, 스타일로 봐도 그렇고. 아. 야, 얘가 오늘은. 저 장철구 동지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제가 조금 옆으로 갈까요? 아, 일 없습니다. 아, 일 없습니다. 오늘은 이 단아하신 우리 단연 언니를 모시고 아유, 네. 예, 인터뷰를 할 건데요. 네. 언니 혹시 어디 계시다 오신 거예요? 저는 함경북도 청진. 청진분이에요. 야, 맞아요. 청진분들이 다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글쎄요, 그런가? 모르겠네요. 아, 제가 보호한 청진분들은 다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분들이 그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단연 언니를 딱 뵈면서 아, 이런 또 다른 김의 아름다움을 제가 또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꾸 아름다움이 강조를 주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자, 1980년도생이다 하게 되면 언니 뭐 나이 공개를 해! 아니, 야, 내 나이 공개를 왜 해! 나이 공개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고난의 행군 북한에서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맞아. 그리고 올해 들어서 가지고요 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또다시 강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니 혹시 옛날에 김일성이 죽고 그다음에 90년대에 일어났던 그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 혹시 아나요? 어, 정말 힘들었지. 우리 집은 밖에 네. 배급에 의존해서 살았었거든. 그렇죠. 네. 근데 미공급 딱 되기 시작하니까 집이 생활이 어려워진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5월달에 그러니까 봄만 되면 난 빙배낭을 메고 학교 안 가고 아침에 산에 쑥 두들러 가는 거야. 진짜 거짓말하는 산에 쑥 두들러 혼자 가는 거지. 혼자 가서 쑥을 그러니까 우리 그 배낭 알지? 네네, 군대 배낭. 군대 배낭 같은 네. 그거를 들고 빙배낭을 들고 아침에 가서 하루 종일 쑥만 뚫는 거야. 하루 진짜 거짓말. 어. 이 산 저 산 넘어다니면서 쑥을 뜯어서 그 배낭을 꽉꽉 하나 채워가지고 와. 진짜 거짓말 아니고 배낭 하나 채워가지고 와서 집에 오면 그거를 쑥을 삶어. 삶으면 우리 다만 달아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하나가 돼. 네네. 근데 그거 하루에 다 먹는 거야. 식량인 거야. 자, 그러면 그 쑥을 가져다가 어떻게 먹었어요? 뭐 우리는 그러니까 식구가 나 다섯 명이었는데 식구가 많고 식량 적고 하다 보니까 그 가루를 네네네. 한 컵. 그러니까 네. 컵도 이렇게 큰 컵 아니고 200g짜리 이런 네네 압니다. 뭔지 알아요. 쌀컵 예, 같은 예, 거예요. 예. 거기다가 하나를 퍼. 네. 곡상 하나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나를 퍼. 그리고 쑥을 버물어서 먹는 거니까 쑥을 이만큼이면 네. 가루고 한 컵으로 해서 다섯 식구를 먹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근데 진짜 쑥을 그렇게 해서 매일 쑥철에는 쑥을 매일 뜯어 먹거든. 아침에 맨날 갔다가 저녁에 넘어오고 그러면 내가 그 뜯어온 쑥 한 배랑이 우리 하루 식량이 되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 왜 언니만 뜯어요 근데? 어. 아빠는 아빠대로 뭐 일 나가고 일 나가면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아, 그렇지 일은 해야지 그래야 배고파도 나오니까 배고파도 나오는데 가끔씩 뭐 식당? 구내식당 같은 데서 국수도 나오잖아 식권으로 가면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식권을 정심에 나가서 그 식권으로 국수를 받아서 집으로 갖고 와 네네네 그럼 집에서 굶고 있잖아 그걸로 또 우리 다섯 식구 나눠 먹고 아... 진짜 그렇게 살았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안 믿더라고 아니 아니요 왜냐면 저도 사실 쑥을 뜯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 기억이 저는 없지만은 쑥을 안 뜯어보진 않았어요. 저도 많이 뜯어봤어요. 그러니까 쑥을 매일 뜯었어. 진짜 쑥철에는 쑥을 매일 뜯어서 그러니까 쑥을 사람이 너무 많이 먹고 거기다가 이 쑥을 충분히 우려내야 되잖아. 그렇죠. 독이 있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하루 뜯어온 거를 하루에 다 먹다 보니까 사람이 쑥독이 올라가지고 웃기나 가면 이 세상이 밖이 다 노랗게 보이는 거야.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샛노랗게 보이는 거야 세상이다. 아... 봄에는 그런 식으로 살았어. 아... 참 힘들게 살았지. 숙들라 이산 두산 넘어. 그때 그 나이가 몇 살 때였어요? 내가 그때가 한 17, 16, 15 이때지. 그때 중후반대다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세계관이 어지간히 형성이 돼가지고 그래도 철이 많이 들었을 때네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아... 우리 집은 되게 못 살아가지고 나는 중학교, 우리는 고등중학교였잖아요. 네네. 거의 나는 학교를 못 나갔었지. 왜냐면 굶는 날이 거의 일주일 동안 막 굶을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안 나갈 때가 많았지. 진짜 숙철이는 숙주 돌아다니고 막 이삭주술로도 다니고. 근데 이삭도 주술 거 없어. 우리 그쪽에는 그렇죠. 밭들이 다들 주술 깨끗하게 그래가지고 숙주 없어. 청진은 그러면 뭐가 가장 이제 핫한 거예요? 우리는 라나미였는데 라나미는 옥수수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 좀 가면 바다도 있었어. 아, 그 월 살기 되게 힘들었던 거 같아. 아. 참 힘들었어. 일주일 굶는 게 거의 밥 먹듯이 평상시 먹는 끼니가 세 끼인데 우리는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끝나는 거야. 하루에 한 끼. 자, 여러분 추억을 끌어올려가지고 이야기를 펼치길래 그랬지. 실제로 겪을 때는 이게 얼마나 간과했는지 이걸 진짜 지금 이야기로는 다 이거 썰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한국 분들은 한두 끼 굶는 거 가지고 다이어트 당연히 굶으면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그러면 탈북을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처음에 탈북을 한 동기는 여기로 올 생각은 아예 못했었지. 그렇지, 우리 안쪽이었고 라나미였고 우리는 또 거의 아는 사람들 별로 없었었는데 우리 언니 편지를 누군가가 갖고 왔어. 어디서? 어떤 사람이. 아, 중국에서? 어, 중국에서. 아, 중국을 그러니까, 갔구나 언니가 먼저? 아, 그 사람은 같은 북한 사람이었는데 네네네. 편지를 갖고 온 거야. 네네네. 근데 구시체도 우리 언니 구시체가 맞는 거지. 그 구시를 보니까 우리 언니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집에서 누구 하나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쓴 거야. 근데 그때 우리 오빠가 없었어. 없었고 지방에 장사한다고 그렇게 갔다. 나랑 엄마랑 아빠랑 세 명이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은 떠나야 된다. 하다 보니까 내가 따라 나섰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왔는데 우리 언니 만나기는 커녕 이렇게 해서 중국에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아이고 사실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탈북 작가인 장진성 작가의 그 베스트셀러작이에요 이게.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저는 이걸 봤을 때 정말 펑펑 울었어요. 이게 진짜 펑펑.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 딸을 100원에 판다 그러면서 어느 후진 골목의 장마당 속에 엄마가 10살 된 딸아이를 데리고 서 있는데 그 딸아이를 100원에 판다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북한의 교과서에서 이 두 눈을 팝니다. 두 눈을 판다는 게 왜냐면요, 남한에서 엄마의 병을 고치려고 이제 그 치료비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기 와서 오히려 북한에 대한 이 실체를 저는 이제 들었다 보니까요. 진짜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어떤 군인이 와서 그 딸을 사가니까 100원을 받아가지고 잠깐만 있으라고 하더니 장마당으로 냈다 다른 박질해서 뛰어갑니다. 강낭떡을 100원짜리를 사다가 딸의 손에 쥐어줍니다.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이걸 봤을 때 너무 울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또 뭐냐면 눈이 멀은 거예요. 예,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로서는 이 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이걸 읽으면서 너무 많이 펑펑 울었어요. 이게 우리 수많은 탈북 여성들의 삶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오고 싶어서 오고 가고 싶어서 가고 정말 어떤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막 저것들은 부모 형제도 버리고 이렇게 말하는 가나 새끼들이 있는데 확확 갖다 집어 던지면 좋겠어 북한에다 막아서 이럴 때는 진짜 제가 격동을 금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인간으로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때문에 우리는 그 권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데는 정말 정말 굉장히 큰 용기가 있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중국에서의 삶은 그러면 어땠는지 잠깐만 얘기해 주십시오. 중국에서는 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 중국에서 나는 산둥성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넘어왔었거든요. 이야, 산둥성 어디 사셨어요? 칭따오. 청도, 연태, 뭐 위해 이 세 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겠는데 거의 청도에서 많이 살았는데 처음에 구미라는 시가 있었는데 상동성이 구미라는 데가 있어. 거기가 한국 사람이 회사가 있었는데 통역을 해가지고 나를 한국 회사에 데려갔던 건데 통역하는 사람이 조선족이었어. 그래서 공안에서 나를 이렇게 데리고 있으니까 이 처음 그쪽에서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던 거야. 그 사람이 통역을 해서 자기를 나를 데리고 그 회사로 간 거지.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내가 혼자서 생활하기 시작했던 거지. 그러면 쭉 생활하다가 그 회사에서 일단 어느 정도 있다 나온 다음에 내가 자리를 잡고 살았었는데 중국에 있을 때 생활은 그렇게 경찰차 무섭고 막 근데 그거 안쪽이니까 그러니까 중국말도 결국에 내가 배웠던 거지. TV를 보면서 배운 거야. 살자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거는 되더라. 중국말을 좀 배우고 나서 한국 사람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했던 거지.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북한 여자들의 남편 한족 남자분들은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당신들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한국에 온 지는 지금 몇 년 되신 거예요? 2003년도 여기 왔으니까. 몇 기에 나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27기였나? 그냥 27기? 아, 그렇게 되나? 한 2003년도에 나왔으니까. 어머. 기수는 잘 모르겠어.
한국에 와가지고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했었죠? 과거형입니다. 네. 아, 웃겨. 지금은 화려한 싱글. 그러게. 아, 그러셨구나. 아. 한국에 오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언니를 통해서 오게 된 거고, 한국에 온다는 생각 자체도 못 했던 것 같아. 웃긴 게 내가 그 한국 그 대사관에 딱 갔는데, 그 안내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이런 사무실 딱 들어왔는데 거기 사람이 하는 말. 왜 가세요? 이러는 거야. 어? 왜 가다니요? 한국에 가면 국적도 주고 예, 예. 마음이 편안하지 않냐. 그래서 간다라고 했더니 그 대상한 사람이 하는 말. 그쪽은 굳이 한국에 안 가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나한테 왜 그 소리를 했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와서 보니까 뭐 좋죠. 좋긴 좋고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는 그 내가 그 처음에 그 첫 스타트를 잘 밟았으면 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 처음이 잘못된 것 같다. 지금을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또 살면 되죠 뭐. 그렇게 살 되겠죠.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 혹시 젊었을 때랑 아니 젊었을 때는 지금 충분히 젊고 예뻐요. 진짜요. 아, 딸린 게 있어서. 혹시 자녀 있어서. 자녀분들이 있나요? 그쵸. 혹시 여쭤봐도 됩니까? 네, 아들이 있어요. 아들 하나? 둘. 둘! 야, 여러분, 이거는 원플원도 아니고, 원플2가 됐어요. 이게 진짜. 이러면 몇 살이에요, 아드님이 혹시? 큰애가 지금 고3. 아, 더럽게 말을 안 들을 대로구나. 어우, 괜찮아요. 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러 또 나가야 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둘째는 지금 17. 아, 17. 어, 큰애는 잘 커졌어요. 지금 키가 184? 뿌듯하겠다 오늘. 큰애는 되게 걱정. 둘째가 말을 안 듣는구나. 말을 안 듣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애 순해요. 큰애는 또 자기 스스로 돈 벌어서 알바를 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도 알바를 해요. 무슨 알바를 해요? 고깃집에 알바를 해요. 직과 알바를 찾아서 하더라고.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쭐 건데요. 혹시 자제분들은 엄마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아나요? 저는 몰랐었는데. 저희 언니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언니가 말투가 제가 그 북한 사람 말씨.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저한테 막 이모는 어디 나라 사람이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왜 갑자기 왜 이랬더니 아니 이모 말투가 이상해라고 하고 그래서 왜 엄마는 그럼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엄마 한국 사람이지. 어 이모는 엄마 언니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이지. 근데 말투가 요 이상해. 나중에 애들이 이모네 집 가서 물어봤나 봐요. 근데 저는 절대로 제가 애들한테 먼저 북한 사람이라는 말을 안 했었거든요. 왜 안 했어요?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했었는데 우리 언니가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엄마도 이모도 뭐 북한에서 이렇게 살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저는 괜히 애 북한이라고 하면 조금 좀 이런 위축감이 들까 봐 말을 안 했었는데 뭐 애들은 엄마 북한 사람이야? 응. 근데 뭐 엄마 북한 사람 같아? 아니 전혀. 그래 너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 알았어? 그리고 끝 아무런 그게 없더라고. 근데 참 다행이네요. 그래도 대한민국에 와서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다시 또 낳고 내 오붓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적 기반을 또 다져나가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 후배들도 굉장히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이 잘 해주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성아나 저도 열심히 살아가겠고요. 네. 오늘 함께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이에요. 다음에 또 쳐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대선배님의 지금 가게에 놀러와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많이 많이 응원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 세상을 살면서 좋은 말도 다 못하고 살고 좋은 것도 다 못 보고 살고 좋은 사람끼리도 다 못 나누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을 저건 아닌데 라고 해가지고 악플을 달고 나쁜 말을 내고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뿌리 없이 이렇게 막 날아가지고 한민족이라고 찾아온 우리들을 따뜻히 대해주는 대한민국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항상 응원의 메시지를 으쌰 으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